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TV의 테드 DK입니다. 어? 예. 옷이 바뀌었네요? 샀어요. 아, 저도요. 예. 저도 샀습니다. 자, 유니폼이에요. 네. 예. 자, 예. 이제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미 오픈은 했죠? 한지한 3주 됐네요. 예. 이 영상을 찍어놨다가 예. 저희가 그 영상을 좀 변경할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다시 찍고 혜택, 있습니다. 혜택 변경. 네, 혜택 변경과 예. 등급 변경. 예. 네. 등급 한번 설명해 주시죠. 브론즈, 실버, 골든, and VIP가 있어요. 맞아요? 예. 자, 브론즈는 4,990원이고 네. 혜택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일단 저희 애니멀로 랩 시리즈 전 품목 할인 네. 그다음 또 뭐 있죠? 애니멀로 쇼핑몰 내에 그 멤버십 전용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생물부터 용품까지 이렇게 저희가 할인 품목을 넣어놨습니다. 자, 실버는 8,990원이고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그러니까 브론즈 혜택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아쿠아라이프 추첨. 그리고 그쵸? 물생활 Q&A 영상.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가지 추가되고, 네. 그 다음에 골드 멤버십이 또 있는데요. 네. 금액은 12,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혜택이 또 안에 있어요. 뭐냐면, 맞습니다. 브론즈, 그 다음에 실버 혜택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생물. 네. 현재 시중에서 재고가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생물들. 네, 상어도 돼요? 상어는 됩니다. 돼요? 네. 아무튼 상어 된다. 그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할인 요청해 주시면 네.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늦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2, 30만 원짜리 물고기를 한 10% 이상, 15에서 20% 정도 할인을 받으시면 네. 뭐 이거는 그냥 상세가 되죠. 네. 그래서 골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품목을 알려주세요. 생물에서. 자, 마지막으로 VIP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가족들을 위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2만 원. 네. 그리고 뭐 새 우선 영상 우선 시청권이 있는데 아,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지금까지 찍었던 원본들 있잖아요. 뭐 독도 같은 거나 이런 편집 안 하면 뭐 생날것 1시간이나 1시간 반짜리 얘네가 도대체 편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사실 그냥 VIP 탭 그냥 해놓은 거고요. 재미를 해놨습니다. 네. 진짜 재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골드가 물고기를 많이 사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원하는 물고기 구해주니까. 그렇죠. 원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 생물들은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생물이 너무 업데이트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 멤버십을 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혜택 측면에서 좀 터틀르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받으면서 네.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 보완해 네.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이 아이폰에서는 가입 버튼이 안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아, 그래서 둘 다 아이폰이라. 네. PC 버전 가시거나 안드로이드 버전 나옵니다. 구독 옆에 가입이 있어요. 예. 그걸 하시면 되고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예. 댓글 다시거나 라이브 방송할 때 배지가 있어요. 다 댓글이죠. 뭐. 네. 댓글 하였을 때 그 옆에 배지가 있고 그게 기간별로 색깔이 또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배지 모양은 저희 애니멀 로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뭐 약간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쌀 수 있는데 충분히 그 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에 한해서 그 가입 방법 영상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애니멀로TV